GPA 4.0 만점에 4.0. SAT 1600점 만점에 1590점. AP 10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아이빌리그 갈수 있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보통 상담을 하면 학생들의 학업적 그 분석, GPA 분석하고, SAT 분석하고, 그 다음에 AP, IB, A레벨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토플이 필요하면 토플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묻죠.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딘가요? 가장 가고 싶은 대학 3개 한번 골라보시고요. 여기까지란 난 보내겠다는 학교도 한 서너 개 골라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교 수준이라면 액티비티가 많이 필요한 대학인가 안 하는 대학인가. 그리고 액티비티를 보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니면 이거 갖고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도대체 아이비리그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스트레이트, 직선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학생이 4.0에 4.0도 아니고, 1500, 1600점 점에 1590도 아니에요. 뭐, GPA는 매우 좋고요. SAT는 1400 초반이에요. 근데, 가고 싶은 학교가 하워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MIT, 듀크, 칼텍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 대학은 왜못 가냐? 이 대학 우리 갈수 있냐 없냐? 답하라고 얘기해요. 저 무지하게 기분 나빴죠. 이런 아버지가 계신가? 정말 그만 상담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모님이셨는데 저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간에 나가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 대학은 절대 성적으로 못 갑니다.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상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상담 시간 30분씩입니다만은 그냥 연이어서 30분 단위로 분석을 해 드리죠. 이제 또 일부는 다섯 개 학교가 붙었는데 뭐 NYU, 로체스터, 뭐 케이스웨스턴, 타프츠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붙었는데, 어디 가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쉽죠. 그렇게 분석이라는 건 쉬운데,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프로파일인데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건 조금 이제 분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전부 이제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은, 다 GPA 성적만 믿고 상향으로 다 아이빌리그 22인 학교를 10개 다 썼어요. UC 버클리, UCLA도 이번에 UC 버클리 경우에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 줄은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아마 UCLA는 14만 명이 지원해서 아마 사상 최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입시 환경 속에서 GPA 조금 높다고, SAT 조금 높다고, AP 여러 개 했다고, 우리 아이 아이비리그 왜못 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학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 늘 강조드리지만 미국 대학은 홀리스틱 어세스먼트죠. 종합평가, 총체적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국 대학들이 다 총체적 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예, 전 US 뉴스 앵글들 리포트 안 믿는데요. 여러분과 기준점을 통일하자니까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S 뉴스 앵글 리포트 1위에서 20위까지는 그야말로 총체적 평가입니다. 여기는요, 학업적 성적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GPA 아무리 높아도 안 되고요. 예, 여기 학생들 보면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 그 가운데서 인성, 재능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특히 액티비티에서 인성 부분과 재능 부분이 나타나고 이것이 서로 이 융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재능만 높아가지고도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Meaningful, 의미 있는 contribution to others and community. 즉,
의미 있는 헌신과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지구, 예, 여기에 해라. 이게 하버대학이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예, 변화하는 사조, 변화하는 미국 대학 입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저 아직도 뭐에 매몰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적만 좋으면 가는 거로 착각을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세컨 티어, 두 번째 그룹이죠. 그게 뭐 조지타운, 에모리 조지타운 위로 붙일 수도 있고 아래로 붙일 수도 있는데 UC버클, UCLA에 시작해가지고 저 케이스 웨스턴, 뭐 그 다음에 페퍼다인, 리아이까지 보면 이 학교들은 액티비티 요소가 비교적 좀 작아요. 학업적 성적이 이만큼 우수하면 부수적으로 액티비티가 이만큼 가는데 아까 이 아이비리그는 성적은 기본이고 나머지 비학업적 요소가 이렇게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50위권 미네로 내려오면 주립대학들은 그 기본적 성적이 이렇게 커져.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도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층, 가장 중간층, 그리고 밑에. 그리고 밑에라고 해도요. 4,000개 대학 가운데 100위권 안에 드니까 서울대 연고대보다 세계적인 랭킹이 높은 대학입니다. 네, 아셨어요?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업적 부분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비학업적 요소가 이런데, 요게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학업은 기본이고, 단단한 기본이고, 여기를 바탕으로 비학업적 요소가 이렇게 커져야 합격이 되는데, 이번에 다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 예,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왜냐면, 사실 빈약하잖아요. 워낙 좋은데,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군계 일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더란 얘기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아이비리그에 붙는 애들 보면, 성적이 퍼펙트 하질 않아요. 성적이 오히려, SAT가 1500 초반대 이런 애들이 붙는 걸 봅니다. 저도 참 놀래요. 아, 왜 이런 애들을 붙였을까? 그런데요, 이런 애들의 비학업적인 부분을 보면 더 뛰어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높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적은 1등이 아니라 1.5등, 이게 더 유리하더란 생각이 전 들 때가 있어요. 2등도 괜찮고 1등이 오히려 더 경쟁적이다 얘기죠. 1등은 하여튼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요? 예, 액티비티 약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성적이 좋으면 상권 대학에만 놀려고 하는 이 어떤 왜곡된 대학, 미국 대학 입시 어플라이 전략을 이제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거냐가 예 바로 이 준비가 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그 전공과 관련된 액티비티가 너무 없어서 떨어졌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아직도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때 대한민국의 그 대학들은 액티비티를 볼 때 다음에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교원 액티비티 아니면 안 된다. 교장이 허가한 그 교회 액티비티. 그것도 교장이 허가해야 돼요. 왜? 워낙 가짜로 거짓말을 만드니까 교원의 액티비티밖에 안 된다라고 규정을 달아놨고, 교회 액티비티는 교장이 특별히 허가한 것에만 써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수치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죠? 전공과 액티비티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 액티비티가 전공과 연관성이 없어서 떨어졌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공과 액티비티는 전혀 관계는 없지 않지만 그렇게 아주 뭐 한국 대학처럼 완벽히 일치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 많은 강남에 있는 그 이상한 그 회사들이 이런 액티비티, 이런 논문 써준다, 2,000만 원, 이런 리서치 해준다, 뭐, 1,500만 원, UN에 무슨 컨퍼런스 간다, 2,000만 원, 어떤 액티비티 만들어준다, 1,000만 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만든 액티비티 갖고는 절대 못 간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 and community라고 했죠. 그게 자기 재능을 의미 있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액티비티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액티비티가 있고 또 학장한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것 위에 자기 재능을, 탤런트를, 캐릭터 and personal qualities 뭐죠? 인성 부분과 연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 잘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뽐내봤자 미국은 너 이기적이야. 너 혼자 잘났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액티비티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하세요. 또 하나는 성적이 아주 아까 우수했던 학생을 분석해보니까 에세이를 보니까요. 이거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도입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썼는데 전개에 나가는 과정도 엉망이고 이 결론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장 아무리 멋있게 쓰면 뭐합니까? 문장 아주 어려운 단어 멋있게 쓰면 뭐합니까? 연애 편지 아주 남의 거 갖다 베껴서 쓰고 자기 마음 전한다고 해 마음 안 실려있잖아요. 이 에세이를 봐도 이 학생이 그랬어요. 다 떨어지는 에세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에세이 누가 썼어요? 아이가 글을 잘 쓴대요. 저도 글 40년 쓴 사람이거든요. 글을 보니까 암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아이 색깔과 아이 향기가 안 나타났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은 학업적 부분 갖고 절대 못 간다. GPA 아무리 높아도 못 가고 SAT 아무리 높아도 못 가고 AP 아무리 많이 해도 못 간다. 그러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주립대학이나 22학권 밖에 그런 대학들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위권 이내 대학은 그거 갖고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액티비티를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의 액티비티, 지금 많은 학원들이나 많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 그런 여름방학의 액티비티 갖고는 턱도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향기와 색깔을 내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예.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4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6번의 미국 대학 입시 입학 전략과 합격 전략과 미국 대학 장학금 그 받기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드립니다. 4월 21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6번 강의를 합니다.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한 강좌당 등록인원이 거의 300명이 육박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150명 이상 200명까지 들어오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액티비티에 관해서 보다 많이 알고 싶으시면 들어오셔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액티비티에 관해서 한번 보시고요. 1강은 성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GPA와 AP, IB, A레벨에 관한 거니까 들어오시면 보다 깊이 있게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 강의에서 뵙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희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소에서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스펙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정확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청 마감은 언제까지입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날 당일날 하셔도 됩니다. 진짜 돈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좋은 강의를?